올해도 어김없이 6.25 전쟁의 그날이 돌아왔습니다. 전쟁 이후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병은 그때를 떠올려 보지만 이제 아흔을 훌쩍 넘긴 노병의 기억은 희미해져만 갑니다. 이 과일이 어디 있었는데? 아, 기억 잘 안 나요, 그때. 그때 뭐 한 21살 멋이가 죽은 사람도 있고 뭐 산 사람도 있고 그 뭐 인명은 제 처인에 가다니면 마음대로 됩니까? 함께 전장을 누볐던 전우의 이름도 전우의 얼굴도 모든 것이 희미해져 가지만 조석희 용의 기억 속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이 노래 부르고 그러셨어요, 혹시? 제일 생각나는 게 이거 되면은 전우도 생각이 많이 난다는 거. 아, 이거 때 뭐 우리가 좋았던 게 전우야 잘 자라, 그치? 그 노래가 제일 좋았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흘러가라 우리는 전진한다.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이길래 참전용사들에게 이리도 또렷하게 기억되는 걸까요? 생사를 오가는 순간 가족을 잃고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준 음악. 그 노래들 속에는 당시 사람들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이 온전히 녹아 있습니다. 6.25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함께한 노래 전쟁 가요를 찾아 떠나는 길. 전쟁사 전문가 임방순 교수, 대중가요 전문가 이준희 교수, 가수 은가은 씨와 함께 강원도 인제에서 여정을 시작해봅니다. 먼저 6.25 전쟁의 시작을 이야기하기 위해 인제 38공원을 찾았습니다. 38공원은 인제군 남면 관대리와 남전리를 잇는 38대교 끝에 위치한 공원입니다. 분단의 역사는 38선에서 시작됩니다. 해방 이후 한반도에 38도선이라는 정치적 경계선이 생기면서 전장의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아, 다 보인다. 혹시 그 38선이 왜 생겼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전쟁 끝나고 나누어진 그... 아, 그건 이제 휴전선이고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있는 휴전선하고 38선하고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개념인데 휴전선은 여기서 북쪽으로 조금 네. 더 올라가야 사실 있고요. 아~ 예. 사실 이 38선이니까 지금 여기가 네. 38선 하면은 빠뜨릴 수 없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가수시니까 아, 네. 아실 것 같은데 38선의 봄 그것도 있고요. 그렇죠. 가거라 38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 예. 아, 네, 들어봤어요. 남인수 선생의, 아, 그렇죠. 아, 네. 산이 막혀 하는 바로 그 노래. 그러니까 아직 전쟁이 나기 전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여기 38선, 38선이 만들어지고 남북 간의 왕래도 끊기고 적대감이 높아지고 하니까 이 38선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제발 사라져다오. 가거라 38선, 그런 노래입니다. 아, 그래. 그랬군요. 그래서 당시 사진을 보면은 이 위 아래 마을이에요. 네. 위 아래 마을인데 38선이 쭉 꺼졌어. 가운데 그렇게 되는 그렇죠. 경우도 있죠. 그렇죠. 이제 지리적으로 예. 뭐 근선이니까 똑같이 쫙 해서 그러다 보니까 윗 마을 아래 마을 뭐 결혼도 하고 뭐 같이 뭐 학교도 같이 다니고 친구인데 이 38선 때문에 차츰 멀어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런 상황을 맞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노래였는데 현실적으로는 안타깝게도 결국 전쟁이 벌어졌던 그렇죠. 거죠. 저는 6.25 전쟁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렇죠. 네, 잘 몰랐는데 오늘 이렇게 조금이나마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때 우리 민족의 아픔이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시죠.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에 위치한 리빙스턴교. 이 다리에도 전쟁의 아픈 사연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제3군단 소속의 리빙스턴 소위는 북한군의 맹공격에 의해 후퇴를 하던 중 홍수로 불어난 강을 건너다 많은 전우를 잃고 맙니다. 이후 전사한 리빙스턴 소위는 다리를 놓아달라는 유언을 남겼고 리빙스턴의 부인이 사제를 모아 이곳에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다리가 없으니까 그때 희생이 좀 많았나 봐요. 다리만 있었어도. 강물이랑 폭우가 쏟아져서. 우리 부대원들이 이렇게 희생을 안 당했을 텐데 너무 안타깝잖아.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면. 원남은 이국에서 전사한 남편의 뜻에 따라 세워진 다리, 리빙스턴교. 그 고귀한 마음이 지금도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 가지고 저렇게 참전을 했고 이제 당시 저렇게 우비 입은 모습이 많아요. 비가 많이 온 그런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작전을 한 거고 또 우리 이 한국민들도 이 다리를 지나면서 이제 미군의 그런 정신을 보고 우리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한 분들을 위한 그 마음을 또 이렇게 간직하고 이 리빙스턴 다리는 그런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리를 오갈 때에는 정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내분도 남편이 잃은 슬픔이 엄청 컸을 텐데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또 할 생각을 하신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이렇게 그 아내분이 남편을 잃은 그 슬픔 와중에도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 다리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은 남편을 살릴 길은 없고 네. 하지만 육신은 떠났어도 정신만은 마음만은 계속 함께 하고 싶었겠죠. 아름다운 얘기죠. 그러면 사랑 노래 같은 것도 있는? 있죠. 그 제가 지금 뭐 언뜻 떠오르는 거는 사랑의 복지라는 곡은 사랑의 복지. 전쟁 때 싸우다가 눈을 잃은 상위군인의 부인 입장에서 부르는 노래도 있거든요. 당신이 이렇게 앞을 못 보지만은 내가 당신을 지키겠어요. 이 사랑으로 당신의 눈이 되어드리겠어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소름 돋아. 전쟁 관련된 노래들이 전쟁 중이나 전쟁 끝난 직후에만 나왔던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오늘 준비해 주신 노래 38선의 봄에 이 노래는 1959년에 발표가 됐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뒤에 나온 노래입니다. 하지만 그런 노래가 그렇게 늦게까지 만들어졌고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오래오래 근데 사실은 뭐 지금도 전쟁이 끝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이 지금 현재적인 의미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에도 지속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노래가 멜로디는 되게 신나는데 가사는 엄청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신나는 멜로디가 더 슬픈 멜로디보다 더 슬프게 느껴질 만큼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았고, 몇 번의 봄이 지났지만 그걸 아마 못 느끼셨을 것 같아요. 가사에 보면은 철조망은 녹슬고 그렇지만 총칼은 빛났다라는 말이 되게 그런 뭔가 전후의 힘이 그 총칼을 빛나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구하려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그 싸움에 들었다는 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전쟁이 시작된 지 사흘 만에 수도가 함락되고 전선은 어느새 낙동강까지 밀려왔습니다. 낙동강마저 뚫리면 끝이라는 위기감 속에 북한군의 남하를 막기 위해 1950년 8월 외관 전류의 일부분을 폭파합니다. 낙동강을 지켜내지 못하면 대구와 부산이 위험해지고 전쟁 물자와 병력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 국군과 유엔군은 1950년 8월부터 9월 하순까지 낙동강 일대에서 북한군의 공세를 막아냅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있는 외관 철교, 호국의 다리. 낙동강 전투의 이야기는 가수 별사랑 씨와 함께합니다. 호국의 다리. 호국의 다리. 네. 다리가 나이가 벌써 100년이 넘었습니다. 예. 1905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당시에 네. 조선시대 때 네. 그 외인들,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네. 집단 거주한 지역이에요. 아~ 장사하러 오신 분. 그렇죠. 무역하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 서울과 부산을 잇는 네. 그 교통의 요지예요. 그래서 이제 외관이라는. 그러니까 외관이죠. 그렇죠. 이제 교통의 요지라는 의미는 네. 전쟁이 또 치열했던 지역이에요. 네. 교통의 요지니까. 오. 사실 이런 낙동강 같은 큰 강은 네. 자연적으로 예컨대 뭐 탱크가 넘어오는 걸 막을 수도 있고 네, 네. 그런데 이런 다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다리를 확보하고 있을 때는 뭐 방어할 수 있고 또 공격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이걸 뺏기면은 그렇죠. 이게 골치 아프거든요. 맞아요. 그렇구나. 이 다리가 정말 다 무너졌었다고는 들었었거든요. 예, 저도. 맞아요. 일단 뭐 다리로도 한번 가보시죠. 오, 네. 그러시죠. 좋아요. 예. 제가 한 살 때 이 다리가 다시 보수가 돼서 만들어졌대요. 아, 그렇죠. 제가 예, 한 살 때. 와. 이 다리가 네. 아, 지금은 이렇게 민간인들이 저 편안하게 이용하지만은 네. 이 전쟁 시에는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어요. 이 다리를 통해서 공격하려는 북한군과 네. 이 다리를 막아서 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 국군과 유엔군의 그런 전투가 아주 치열했던 지역이에요. 만약 여기가 뚫리면은 바로 대구까지. 그렇죠. 그냥 밀리고. 정말 중요했던. 그렇죠. 또 대구가 밀리면은 네. 부산까지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꼭 막았어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진짜 이 다리가 중요했는지 궁금했는데 정말 꼭 지켜냈어야 됐네요. 그리고 지켰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격의 여건을 마련했고
근데 어. 왜 여기는 교각이 없어요? 아, 그렇네. 네. 아, 예, 예. 어. 다르네요. 저쪽도 네. 글쎄. 있고 저쪽도 있는데 여기만, 예, 여기만 없습니다. 아, 막아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폭발해가지고 네. 이제 교각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아니, 가운데를. 그렇죠, 이 가운데를 해서. 외관 철교는 지금도 두 번째 트러스 구조물이 없는 모습으로 많은 이들에게 6.25 전쟁을 기억하게 합니다. 1993년 이후에는 호국의 다리로 불리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가 저 칠곡 기념관입니다. 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 전체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호국 기념관 로비에는 커다란 철모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철모 곳곳에 새겨진 이름과 장소에는 낙동강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처절했던 어떤 그 전투를 상징하는 건데 네. 저런 철모가 지금도 DMZ대에서 나와요. DMZ대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네. 저런 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저거를 치열했던 전투를 이제 상징하는 상징물인데 보십시오. 저 위에 저게 이제 그 총알이 있는 탄피예요. 탄피. 탄피. 항상 찾으러 다녔던 그 탄피. 그렇죠. 사격 훈련하고 나면은 저 탄피인데 저게 키워 보니까 55개거든요. 네. 그 55개의 의미는 네. 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가 55일간 치러졌어요. 그래서 55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죠. 빠짐없이 전투를 하면서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55일간이다. 그거를 상징하는. 55일간의 뜨거웠던 전투. 그 속에는 군번도 없이 계급장도 없이 싸워야만 했던 학도 우용군과 소년병도 있었습니다. 펜 대신 총을 잡아야만 했던 학생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전장으로 향했을까요? 이렇게 이제 태극기를 두르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기록에 의하면 한 2만 한 2, 3천 명.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그 나라를 지키겠다고 네. 자원 입대를 하신 분도 있고 네. 아니면은 요 학도 의용군만 별도로 편성된 부대가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변사랑 씨 그 붙이지 못한 편지 이 학도 의용군 한 분이 서울 동성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네. 의용군으로 와서 포항전투에 참전하신 네.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전투를 앞두고 편지를 쓴 거예요. 네. 이 호주머니에 꺼내서. 근데 그게 유언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못 붙였죠. 그 편지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어머님 뵙고 싶습니다. 제 옆에 전우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 왜 하는 겁니까? 학생입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가 주시는 상추쌈을 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8월달 그 아주 더운 날에 그다음에 고향집 그 옹달샘을 이가 시리도록 뭐 마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지금 놈들이 몰려옵니다. 다음에 또 쓰겠습니다. 그리고 전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사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편지가 있는 거거든요. 꽂혀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떼서 보니까 피가 묻은 거죠. 그래서 못 붙인 편지. 붙이지 못한 편지. 붙이지 못한 편지. 누군지도 모르게 그냥 네. 산화한 분들도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급도 없었고 군번도 없었고. 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기를 돋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전쟁에 네. 이제 보이지 않는 역할을 많이 했던 분들. 네. 이른바 군예대. 군예대. 예, 그러니까 군예대 분들은 뭐 네. 가수도 있고 뭐 춤추는 분들도 있고 연기자도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네. 군인들에게 선보이면서 아. 그래도 전투가 쉬는
시간도 있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때 이제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렇게 사기를 돕다 주셨군요.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이제 달랑달랑 네. 들고 다니게 있었는데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정말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네. 정훈 주보라고 적혀 정훈 주보. 예. 정훈국에서 주보.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발행하는 소책자. 네.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악보가 실려 있어요. 예. 네. 지금 여기 수록된 노래는 승리의 용사라는 곡인데 승리의 용사. 보시면은 박시춘 작곡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유명한 그 작곡가 박시춘 선생이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네. 오늘 안타깝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정훈주보는 뭐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들고 왔지만은 네. 여보다 조금 앞서서 네. 같은 정훈주보에 실린 역시 박시춘 선생의 노래로 네. 정말 유명한 곡이 있거든요. 네. 정우야 잘 자라. 예. 예, 이 노래가 서울이 수복된 뒤에 네. 그러니까 1950년 10월쯤이었겠죠. 네. 그때 이 박시춘 선생 그리고 전우야 잘 자라 가사를 쓴 유호라는 분이 오랜만에 만나서 아 살아 있구나 이제 악수하고 인사하고 이것도 기념인데 우리 노래도 만들자. 아. 그렇게 해서 뭐 하룻밤 만에 만든 노래가 전우야 잘 자라라고 하는데 이 정훈 주보를 통해서. 1950년 12월에 네. 처음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돼요. 그렇구나. 근데 이 전우야 잘 자라는 오늘 이제 뭐 작년에 준비도 해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뭐 가수들만 또는 뭐 군인들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네. 그야말로 전 국민의 애창곡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고 또 네. 사랑받았던 노래라는 거죠. 네.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잇거라 우리는 선진한다 원한이 앞이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사라져간 전우야 잘 자라 우거진 수풀을 헤치면서 앞으로 와 주풍명아 잘 잇거라 우리는 돌진한다 달빛 어린 거기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화랑 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물을 건너 앞으로 앞으로 한강수야 잘 잇더냐 우리는 돌아왔다 둘국화도 성이 성이 피어나 반기어주 잠들은 전우야
산을 무릅쓰고 앞으로 앞으로 우리들이 가는 곳에 38선 무너진다. 흙이 묻은 절감모를 손으로 어루만지니 떠오른다 네 얼굴이 꽃같이 별같이. 제 또래의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전진하는 모습이 떠올라서 이 노래가 더욱 비장하게 느껴졌어요. 그때도 지금도 이렇게 낙동강은 흐르고 있는데 돌아올 수 없는 전우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했고요. 6.25 전쟁 당시 대구는 전쟁 가요의 중심지였습니다. 대구로 피난 온 많은 음악인들은 번화가였던 교동시장에 위치한 오리엔트 레코드사로 하나둘 모여들어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변변한 방음장치도 없이 군용담요로 창문을 막고 녹음을 했다던 당시 오리엔트 레코드사. 그곳의 이야기를 따라가 봅니다. 이가 예. 뭐 지금도 뭐 많은 분들이 오가고 계신데요. 예. 과거 전쟁이 진행되고 있던 1950년대 그 초에 예. 대구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뭐 당시는 또 서울이 이렇게 제대로 도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대구와 부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요. 그렇죠. 그만큼 더 이거 활기를 이제 띄었던 예. 곳이죠. 오. 자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예. 송주극장이라고 예. 예전에 대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극장이 있었던 곳인데요. 지금도 물론 극장으로 쓰고는 있습니다. 예. 극장이요? 예. 지금 뭐 상연을 하려고 아마 저렇게 예,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있어요. 네. 예. 근데 안타깝게도 예. 예전 모습 그대로는 아니고요. 모습은 많이 바뀌었고 옛날 오리엔트 레코드사 자리 근처에는 향촌 문화관이 있는데요.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 대구의 문화상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떡볶이 진짜 많이 했죠. 그래요?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해서. 아야. 저게 또 아까 땅따먹기도 있지만은 그것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고무줄입니다. 이거! 빨하나나 나나나나나 찾아. 저 노래 진짜 많이 했는데 휠을 신어가지고 되려나? 그러다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보 이렇게 하는 건가? 우와! 금강 아유 잘하셨네. 이라네. 이렇게 하는 건가? 네, 잘하셨어, 잘하셨어. 조금밖에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벌써 힘든데요? 고무줄을 뛸 때는 또 노래가 워낙 다양해서. 맞아요. 예. 오. 노래가 또 예. 고무줄만의 버전이죠. 저렇게 맨발로. 자, 왠지 좀. LP다. 벽에도 붙어 있고 네. 음악적인 분위기가 나죠. 네. 여기 간판을 보시면은 또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다양한 옛날 가요 자료들이 또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빨리 들어가. 예, 얼른 들어가시죠. 와, 신기하다. 그렇죠. 이거 네. 예, 이게 이제 옛날 축음기. 지금 이제 케이스로 좀 막아놓긴 했습니다. 네. 저기 판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네. 저기다가 LP판은 안 되고 네. SP. SP? 그게 뭘까? LP 이전에 존재했던 음반인데 앞에 한 곡, 뒤에 한 곡, 노래가 두 곡밖에 없어요. 저는 SP는 처음 못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SP 음반을 올리고 네. 옆에 보시면 손잡이 있죠. 네.
이 손잡이를 예, 돌리면은 오 이렇게 돌려야 돼. 돌아가네. 아. 여기는 초분기에 올라갔던 실제 음반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LP가 아니라 SP 음반이라는 거죠? 여기 좀 노래책들 보이시죠? 흘러간 예. 노래라는 제목도 있고 히트송 앨범 예. 그리고 요 노래책 위에 보시면은 낮장으로 종이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 가사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SP 음반을 판매할 때 이 가사지를 함께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 아 그러세요? 네. 자, 이 주머니에서 뭐가 나오는지 뭐지? 갑자기? 바로 예. 이 노래책보다 몇 년 앞서 발행된 노래책입니다. 이게 진짜 실제로 이 50년대 있었던 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항상 다니고 그랬나 보고.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래가 생활 속에 있었네. 그죠? 전선야곡이다. 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오리엔트 레코드에서 네. 수많은 곡들을 이제 제작해서 발매를 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단연 첫 손에 꼽을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 전선야곡, 그 다음에 구세여라 금수나 이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야곡도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다 있어요, 이렇게. 진짜 그 들려오는 그 총소리를 자장가 삼아서 이렇게. 전선에 달밤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차가운데 단잠을 못 이루고 돌아 눕는 빛가에 창부에 길을 넣어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그 목소리 그리워 소리를 자장가 삼아 꿈길 속에 달려가 내 고향 내 집에는 정한 수 떠놓고서 이 아들의 공비는 어머님의 흰 머리가 눈부시어 울었소 쓸어안고 싶었소 저는 이 전선야곡의 가사 중에서
어머님의 흰머리가 눈부시어 울었소? 아, 쓸어 안고 싶어라 라는 가사가 있어요. 그 가사를 부를 때 제가 스스로 너무 먹먹해져서 노래하기가 힘들었었는데요. 누구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어머님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그리움을 참으면서 이렇게 목숨을 내놓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울컥해졌고 저도 집에 있는 엄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맥아더 장군은 낙동강 전선에 있는 북한군 배후를 공격하고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해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합니다. 낙동강을 지켜낸 국군과 유엔군은 수도를 되찾기 위해 20세기 최고의 군사작전 중 하나로 불리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하는데요. 가수 조정민 씨와 함께 인천 상륙작전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여기 이런 게 막 전시가 되어 있네요. 예,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또 호국 교육장이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젊은 학생들이나 6.25를 겪지 못한 세대가 여기 와서 어떤 당시의 상황을 좀 느낄 수 있는 데입니다. 그때 여기, 당시 썼던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이거는 카고 트럭으로 이제 병력을 이제 수송해가는 이제 그런 장비고 네. 이게 이제 상륙작전 때 썼던 LVT입니다. 상륙정이죠. 진짜요? 예. 여기에 타고 인천으로 이렇게. 그렇죠. 인천으로 이제 상륙을 이제 했죠. 근데 또 문제가 있었어요. 네. 이 상륙정은 저 모래밭에 그러니까 백사장에 쫙 대고 병력들이 뒤로 요리 나와가지고 이제 상륙을 하는 건데 네. 인천은 그런 백사장이 없었어요. 뻘밭이죠. 예, 뻘밭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파제였고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어렵지 않겠느냐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그래서 고안해 낸 게 나무 사다리. 그렇죠. 나무 사다리를 준비해서 그걸 걸어 놓고 뭐 저기 보십시오. 저렇게 이제 올라간 겁니다. 아, 예, 예. 예, 저렇게 올라간 겁니다. 등대인데 네. 당시 인천항에는 요 팔미도 등대가 그 아주 대표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상륙작전을 앞두고 네. 이제 특수부대가 네. 이 팔미도 저 등대를 불을 밝혀라 이런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를 우리 한국의 특수부대 켈로 부대라고 하는 부대하고 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특수부대하고 연합을 해서 팔미도까지 와서 이게 고장만 있었대요. 네. 다시 수리를 해서 그리고 상륙작전 하기 6시간 전에 불을 쫙 밝힌 거예요. 드라마틱하다. 그렇죠. 그걸 보고 이제 길 잡아서 쫙 들어온 거죠. 불가능할 것만 같던 인천 상륙작전은 맥아더 장군의 뛰어난 전략, 병사들의 희생과 용기로 결국 성공합니다. 전세를 뒤집은 국군과 유엔군은 그 기세를 몰아 서울을 수복하고 전진합니다. 계속해서 승전보가 들려와도 사랑하는 사람을 전쟁터에 보낸 이들은 불안했습니다. 연인과 남편, 아들의 안전과 무사 귀환을 바라는 마음이 전쟁가요에 담겨졌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고 또 서울 수복을 하고 네. 1950년 연말에 군예대가 정식으로 발족을 하게 되거든요. 네. 거기에 멤버 중 빠뜨릴 수 없는 분이 금사양 선생이었고요. 네. 금사양 선생님은 군예대 활동을 제주도에서 많이 하셨는데 이 오늘 준비하신 님계신 전선은 제주도에 계시다가 육지로 다시 나와서 이듬해인 1951년 연말에 발표하신 곡입니다. 근데 뭐 시점은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선으로 나가는 이제 뭐 생사를 사실 계약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 님을 떠나보내는 후방의 여성분들의 그 심리랄까요? 심정이랄까요? 네. 이런 것들을 정말 리얼하게 묘사한 곡이죠. 예. 그래서 뭐 6.25 때면 빠뜨릴 수 없는 그런 노래이고 오늘 또 이 현장에 와서 부르시면은 조금 더 실감나게 네. 부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그냥 불렀던 때랑 다른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장소가 장소인 예. 만큼. 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이 전쟁터에 떠나보낸다라는 생각으로 노래를 했는데 이 생각만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쓰리더라고요. 그때 시절에 이런 노래를 불렀던 우리 선배님들도 참 대단하신 것 같고 또 군예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좀 돌아볼 수 있었던 노래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전쟁 가요에 담겨 있는 6.25 전장의 상처와 아픔, 그리움의 기억. 미아리 고개에서 생이별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 단장의 미아리 고개. 6.25 전쟁 당시 임시수도 부산의 피란 시절 이야기, 굳세어라 금순아. 통일의 그날을 꿈꾸며 실향의 아픔을 달래는 전쟁 가요, 꿈에 본 내 고향을 불러봅니다. 깊은 상처와 그리움의 흔적, 전쟁가요 2부.